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연 전략팀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수젠텍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25383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6월 22일 10시 반을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자, 수젠텍이 지금 현재 뭐 11.79%의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장중에 21%까지도 상승이 나왔고, 굉장히 큰 이제 상승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뭄에 단비 오듯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자, 일단 수젠텍은 진단키트 관련주죠. 진단키트 관련주로서 과거에 진단키트라는 어떤 새로운 키워드가 막 탄생했을 때 이렇게 급등을 이제 나왔던 그런 이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급등이 나온 이후 기대감도 있었지만 많은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안정화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제 2차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이제 수젠텍이 다시 이제 시즌과 함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엄청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또 이제 한번 맞았고 그 이후로 점차적으로 눌리는 모습에서 이곳에서 좀한 번에 상승이 나왔는데 자, 어제 그런 뉴스가 있었죠. 어제랑 그제 뭐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지금 늘었어요. 국내에서만.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장은 조금 휘청일 수 있고 이런 진단키트나 백신 관련주들은 또 한번 상승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장이 그렇게 빠지진 않고 있고 코스닥 지금 차트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자,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제가 그 영상을 찍을 때 여기서 더 흔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를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확실하게 여기를 뚫어줄 수 있다. 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지금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코스닥 자체는. 여기서 좀 빠지거나 아니면 개비로 하락이 나왔으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수젠텍도 마찬가지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그런데 수젠텍이라는 회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익이 나온다? 그렇지 않다. 제가 이제 뭐 여러 번 영상 찍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수젠텍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익이 보면 뭐 38억 5억 뭐 이거랑 비교한 거 아니에요. 제가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있지만 지금 2분기 매출액이 173억 공급계약이 잡혀 있어요. 173억입니다. 제가 계산기로 직접 하나하나 두들겼고요. 그 공급계약 합계액이 173억이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올해 뭐총 매출액 예상치가 뭐 8천억이 어떻게 나올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왜냐면 1분기, 2분기 합쳐서 뭐 500억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뭐 8천억을 낼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주가로 어떻게 반영이 될수 있을까?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좋은 부분은 항체 전 국민 검사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예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이 항체 진단 검사를 전 국민에게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수젠텍이 수혜를 받을 확률은 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수젠텍의 이 키워드 전 국민 항체 검사라는 키워드 때문에 사실 오늘 항체 관련주들도 시초가들이 좋아요. 항체 관련주들도 좋고 지금 뭐 이런 진단 키트도 조금씩 좋은데 수젠텍이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휴마시스도 이 부분 때문에 큰 상승이 있었죠. 그래서 분명 휴마시스도 있었지만 이제 수젠텍도 충분히 그런 걸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시가총액이 좀 높아 있다. 뭐 그래서 지금 항체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어떻게 엮일지. 예를 들면 셀트리온 항체가 지금 휴마시스랑 엮였어요. 그런데 녹십자 만약에 항체가 수젠텍하고 연관이 되면 사실 수젠텍 다시 한번 또 폭발할 수 있겠죠. 그렇게 지금 항체와 진단키트가 우리 지금 한국에서 백신 개발 전에 무조건적으로 조금 추진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항체 진단 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뉴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면 좀 매매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젠텍 지금부터 뭐 좋은 자리에서 점프 나왔으니까 지금 뭐 좋은 자리로 보입니다. 뭐한 2만 원, 2만 원선 손절까지
잡고 진행하시면 수젠텍 분명히 수혜를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보이니까 그런 점도 참고하시면서 매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디서 보지 하면,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시황, 뭐 추천 종목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뭐 휴니드도 목표가 달성 이렇게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 목표가 달성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